7단원이에요. 인물의 삶 속으로라는 게 있네요. 인물이 처한 환경을 알면 좋은 점은, 처한 환경을 알면 우리는 내용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.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. 내용을 더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건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. 그지? 맞아? 잘 이해할 수 있어요. 내용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. 삶도 더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일단은 걔는 닦아서 필통에다 넣고 오늘은 쓰지 말도록 하세요. 집에 가서 수술하시고요. 오늘은 집어넣어요. 다른 거. 자, 그 다음에 인물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는 방법은 인물이 처한 환경은 인물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모습, 그 당시의 모습하고 그죠?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. 알겠죠? 인물이 처한 환경은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?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라고 그랬죠? 그죠? 처한 환경도 알아요. 뭐라고? 인물이 처한 환경을 알면, 처한 환경을 알면 뭐라고? 인물의 삶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저 위에도 나온 거죠? 똑같은 거죠? 인물의 처한 환경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고, 처한 환경은 말이나 행동을 보문할 수 있고요. 그죠? 사라진 달걀 나 이야기 하나 나오고요. 가마솥 이야기 하나 나오고요. 한번 보도록 하죠. 이거 배운 학교 사라진 달걀 아직 안 나갔어요? 너네 나갔어요? 웬일로 이렇게 빠르대? 알았어요. 내용 살펴보기. 달걀이 귀하던 시절, 아버지께서는 졸업식 날 대표로 우등상을 받게 된 나의 옷을 사주기 위해 달걀을 먹지 않고 모으자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날마다 두 개씩 달걀이 사라졌습니다. 달걀 도둑은 졸업식 날 아침에 밝혀졌습니다. 막내는 달걀 두 개씩 모아 하얀 고무신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고, 어머니께서는 막내를 대견해 하셨습니다.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비교하기. 달걀을 모아 물건을 살수 있대요. 달걀이 소중해요.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도 귀해요. 다 귀해요. 지금은 달걀은 마트에 가면 한 판에 대충 5,000원? 그죠? 한 25개, 30개 들었나? 30개 들었죠? 한 판에. 물건도 흔하대요. 공통점은 졸업식을 큰 행사로 여기고 졸업식 때 상을 받아요. 우등상 이런 거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님? 원장님은 두 번밖에 못 받아봤어요. 공부로요? 그럼 이건 졸업할 때만 주는 거예요.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받아봤어요. 졸업하면. 다 받은 거 뭐? 아니에요? 다 받는 거 아니에요? 우등상은요, 전교에서 몇명안 줘요. 한 4명 주나 5명 주나 이래요. 아, 이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몇명안 줘요. 세네 명밖에 안 줘요. 공부 잘하는 사람?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좀 성격이 성격이 아니라 상대방이랑 모범이 타의 모범이 돼야지 주죠. 그죠? 공부도 되고. 그죠? 미쳐버리겠네. 반장은 지가 하고 싶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.
되는 것이고, 그지? 응, 잘하면. 이거는 공부를 잘해야죠. 또 타의 모범도 되고요, 그죠? 자, 인물이 처한 환경과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게요. 사라진 달걀에 인물이 생각하는 달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달걀과 서로 다른 뜻을 가지는 것 같아. 맞아. 사라진 달걀에 나타난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니,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니, 인물이 한 행동이 이해가 돼. 그죠? 닭이 알을 낳지요. 원장님도 다 해봤는데요. 닭을 길러서 알을 못 받아봤어요. 자, 가마솥 이야기예요. 이야기 배경으로 인물이 처한 환경을 한번 볼게요. 시간적 배경은 가마솥을 꺼내신 때는 새벽녘이었대요. 아침 햇살 때문인지도 몰랐대요. IMF라는 말이 하나도 장난스럽지 않았대요.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.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대요. 그림자가 짧아지는 건 뭐죠? 해가 일단 지고 있으면 짧아지니? 아니요, 점심때가 되고 있어요. 자, 아침 햇살이니까 새벽에서 아침에서 점점 해가 뜨니까 짧아지겠죠, 그죠? 네. 공간적 배경. 이건 다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. 공간적 배경. 장독대를 오르내리고 부엌과 채마밭을 오가셨다. 풀냄새도 풍겨왔다. 이제 비로소 시골에 잠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주 살러 왔다라는 것이 실감났다. 이곳저곳